나머지 하나 뭐 하나 더 있지 않아? 하나 더 하나 더 있잖아. 예. 아까 그거래. 그거 맞아 하지. 스마트폰 꺼버리겠네. 끌어가. 병호 점사 거. 85세? 예, 병호 점사 시작할 거예요. 정사 병호. 아, 병사 병호, 병호 정사. 병사 병호? 정사 병호. 무신. 무신 임수. 45세. 남자. 을사 갑진 개묘 이민 신축 경제. 기회 5대5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5대5 맞아요. 4.5로 돼 있고요. 그러면은 무슨 계획이에요? 정인격 아니에요? 이렇게 정인격인 것 같은데 두 개가 다 투가 돼가지고 본기 위주에서 예? 본기가 뭐예요? 정화가 본기가 정인 즉대 이게 정인격이죠. 정인격에 여기서 혼잡이 와버렸어, 이 사주는? 네. 편인. 편인격에 혼잡 오는 건 좀 괜찮은데, 정인격에 혼잡 오면 편인을 정리를 해요, 편인. 지금 이게 임수가 병화를 계산하, 이게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했다고. 임수가 신의 한 수예요. 저게 조병신도 겸하고 있어. 이게 병정화가 투과를 안 되면 무슨 격이야? 병정화가 투과를 안 되면 무슨 격이야? 그렇지. 병정화가 투과를 안 되면 양인격이에요. 되게 신강한 사주네요. 그렇지. 인성격은 무조건 신강하고. 격이 인성격이라는 것은 그냥 신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편인 정인 둘다요? 예. 어떤 격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격이 정인격이다, 편인격이다 하는 것은 일단 신강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신강함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뭘 썼냐 하면은 식상을 쓰는 거예요. 그럼 식상도 쓰고 또 뭐 써요? 비겁도 쓰지. 비겁은 1차 용식. 그러니까 이제 인성을 지키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재성도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정인격에 편인이 나타났는데, 이 재성으로 가지고 정리를 해준 거지. 마치 관사를 혼잡이 되는데, 예? 관사 혼잡을 정리했다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재성이? 인성은? 정의. 선생님, 정의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지. 안 돼요. 이제 대신 이제 이 병화도 만만치 않거든. 밑에 5와 4와. 지금 임수 입장에서는 신금 하나만 통과를 하고 있지. 그죠? 아니 이거 지지 오술 인오술 반합해가지고 신금 안 죽여요? 뭐 신금이 그걸 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인오술 반합해가지고 그래도 임수는 통근을 하고 있잖아. 이게 얘가 얘를 그걸 했다고 해서 얘 지금 몽땅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자꾸 그렇게 그냥 없어지는 거. 얘가 그럼 약하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갖다가 몽땅. 아시면 7초밖에 안 남잖아. 아, 그냥 약해졌다, 이렇게. 네, 그렇게 봐야지. 말하기 쉽게 그냥 날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좀 눌렀다. 힘을 약화시켰다. 이게 이제 좀 약하게 제거되기 때문에
운에서 다시 임수가 왔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인계가. 그렇죠. 이제, 이제 일을, 사실, 계묘대원 이런 운은 정인을 건드리거든요. 그래도 괜찮았을 거야. 이유는 뭐냐면은, 개수가 와서 정인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정인이 지가 깨지나? 이렇게, 이렇게 강한데? 물이 불려졌는데. 너무 강하잖아. 아니, 큰 불 났는데 물 한두 바가지 뿌린다고 불 꺼져요? 아마 저도 이때도 괜찮았어. 이때도 괜찮아. 이때는 임수가 있는데 또 한 점 확실하게 또 계속 왔어. 또 괜찮았어. 저거 기억이 나. 일단 이때 대학 다닐 때 아니? 그때요. 괜찮아. 그때 이모 이미 대군인지 왜냐하면 이때는요 이 형사를 들어왔어. 네. 이거 형사를 작용하거든 이거. 인사형 파가. 이때 힘들었을 텐데, 30대 후반. 지금까지잖아요. 이제 막 넘어가네. 네. 네. 지금까지 힘들 거예요. 한 5년 힘들었을 거예요. 예, 네, 힘들었고, 그게, 요 때도 묘운인지 아니면, 초, 그때, 뭐, 병이 와가지고 수술하고 그렇다고. 이때? 그때 말인지 아니면, 초, 임수 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갑상선에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막, 좀 답답하죠. 아니, 근데 이제, 메인 거는, 신축 대운이 어떻게 될 건가. 신축 경자. 경자는 진짜. 좀 쟁해주잖아요. 임수를 쟁하고 축토 힘을 주기 때문에 강해지잖아요. 임수가 강해지죠.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 괜찮습니다. 같이 오죠. 병신합이 잘 안 되는데 이 경우는 합을 한다고 봐도 돼요. 합을 해가지고 합을 하니까 왜냐면 이게 신금이 들어오면 정화하고 또 충을 하기 때문에 네. 합이 잘 안 되는 게 이때는 왜 해도 된다고 내가 얘기하냐면 정인 입장에서는 이 편인이 눈에 가시야. 어? 그러면 저끼리 한 푸트 먹겠다는데 지가 굳이 방해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합하는 거 좋은 거네, 그죠? 그렇죠. 저게, 정인인데, 편인이 나타나가지고, 얘를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시계 탁하게 만들었다, 탁하게. 예? 나는 순수하고 깨끗한데 말이야. 저것이 와가지고, 얘를, 응? 어? 그, 제가, 이때 운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괜찮죠? 경금 때도 마찬가지. 경금 때도? 경금 때는 합이 풀, 이제 합한, 경금이 임수를 정하고, 어? 임수를 정하죠. 예, 임수가 병화를 날린다고 봐도 되고, 또 병화가 경금하고 싸우느라고, 예? 예? 정화를 안 건드려요. 예, 정화, 안 건드린다 보는데 정화가 좀, 훨씬 더 편하죠. 얘가 힘이 있으면은 안 되지. 지금 격이 정인격인데. 이거는 병격 안 와요, 이거는. 평생 그냥. 봉규투만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평생 병격 안 와요. 누구나 진술 충명을 다니고, 예? 그러고 지금 자수가 들어오니까 또 임수가 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좌우충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신자합은 안 돼, 좌우충 하면. 좌우충 해도 되는 게 또 사화가 있잖아. 격은 격이 흔들리는 건 아니란 말이지. 오로지 정하고 오화에만 통을 하고 있을 때 좌우충 들어오면 좀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술토에도 통을 해. 쿠션이 있다 그랬지. 예, 사화에도 통을 해. 오화에도 통을 해.
좌우충이 좌수가 들어오면 이 오한만 두들겨 펴지 상한을 하나도 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해수가 들어올 때는 좀 그렇겠다. 해수가 들어오면 상한만 건드리지 오한 안 건드려요. 어쨌든 통근처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왜냐면 충을 하면 충하는 것끼리만 하지 그건 생각이 없어. 좌수하고 오화의 관계는 충이지만 좌수하고 사화의 관계는 극이잖아. 네. 그러면 충만 한다니까? 근데 술토가 좌수를 또 극하기 때문에 약 좌수도 그렇게 세게 충을 안 되는 거야. 아, 뭐 그 바로 옆에 네. 술토가 여기 있었다면 이게 좀 그렇지나 그렇긴 네. 해도요. 네. 떨어졌잖아. 아니 술토와 좌수와의 관계 그걸 좀 당하지 않을까요? 술토와 좌수에 그걸 당하는데. 그러니까 대운의 좌수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운에서. 이 술토가 오화 바로 옆에 있었다면은 네. 이 좌수가 좀 오화를 극하는데 좀 약하겠지만 이 경우는 뭐 강해도 되고 약하도 되고 상관없어. 누구나 좌수는 조용신에 격궁용신이야. 그러니까 지금 45 대운 때부터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괜찮아요. 좌우도 들어오고, 예, 예, 예. 그 벽, 저 편의를 날려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로도 밑으로도 다 좋네. 지금은 이 행사를 걸려가지고, 행사를 걸리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럼 걸렸죠. 근데 지금은 거의 끝났잖아요. 예, 이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진짜 뭐 법적 소송 걸릴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진짜 감옥 가기도 하는데. 그때 막, 그건 아닌데, 일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롭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밖에서 갑자기 막 대사들을 만나고 막, 외국 대사들 만나고. 직업이 뭔데? 예? 네? 직업. 그치, 영어의 대가죠. 근데 이제 그, 코리아 타임즈가 하여튼 그런 데 했는데, 일 너무 많이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영자 신문이 여기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을 엄청 많이 하나 봐. 능력이 많은데 뭔가 이제 딱 쪼쪼하게 없으니까 이제 걸레 돌아가지고 이제 대사들 만나가지고 막 많이 만났는데. 그거 이제 운이 풀려가. 운이 이제 쭉 바뀌잖아. 5월달에 바뀌었거든. 네. 대운이 이미 이제 신축대로 넘어왔어요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달라지지 못해. 그때부터 갑자기 막 갑자기 확 바뀌는 거야. 그 자기 음력 생일 이후부터 바뀌었다니까, 이 사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수고하셨습니다.